KBS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시 문화도시 사무국 팀장 이태경입니다. 지금은 출근을 하는 중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업무를 볼 게 있어서 조금 일찍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 순천시 문화도시 사무국에서는 순천시를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국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채널까지 좀 방문하시면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요. 네, 저는 원래 영어교육과를 나와서 영어학원 원장을 했었어요. 취미생활로 밴드도 계속 해왔고, 대학교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또 음악을 하다가 이제 공연도 다니고, 공연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 기획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들도 기획을 했었어요. 그렇게 문화기획자로서 이제 길을 좀 걸어오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연 예술계, 문화 예술계가 다 힘들어졌어요. 그 중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매출의 10분의 1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반기는 좀 버텼는데 후반기는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뭐 잘 통솔해주는 국장님이라든지 정말 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일들을 너무 잘 해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면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열심히 도우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이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1등으로 출근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문화도시 사무국 팀장으로서의 일을 업무를 좀 시작하고요. 밤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근을 하고 제가 항상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썬더그라운드라는 공유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지역의 뮤지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오시고 그리고 여기도 쉬었다 가시고.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굉장히 부러운 게 있었는데 펍 문화라는 거예요. 펍이라는 게 이제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열려있는 시간대라면 남녀노소, 국적 불문, 그다음 종교 불문 누구나 찾아오셔서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는 게 꾸미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놀다가 갈게요. 네, 이렇게 퇴근 후에 연주도 하고 이렇게 뭐 노래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좀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또 에너지 넘치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찍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순천의 이태경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일로 KBS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KBS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